Bye. 진짜 오랜만이네. 김용 씨? 이거 선물? 선물? 고마워요. 설마 티켓 선물 처음 받는 거야? 정말 이제 남자들이라 너무 티나다니까? 아니 준이 오빠가 자꾸 속삭이면 나는 어때? 내가 또 준이 오빠랑 닮은 게 많거든? 그리고 또 내가 외동딸이거든 언니. 심의가 없다는 뜻이야. 그리고 또 더 이상 말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? 연아? 뭔진 몰라도 김영씨 마음 진짜 고맙게 받을게요. 저 진짜 소중히 쓸게요. 아니? 소중히 쓰지 말고 팍팍 써야 돼.